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 9월 26일입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나라 휴장이고요. 자, 전일 해외시장 상황들을 좀 잠깐 체크하고 종목 상담 몇 종목 들어왔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분봉매매 계속해서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 개장 전인데 다우존스 플러스 0.09%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플러스 0.17% 상승 중입니다. 자,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다우존스고요. 물론 선물입니다. 자, 나스닥도 여기를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양호입니다. 자, 전일 모습을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여기를 돌파까지는 좋았으나 반등 쉽게 하지 못하고 밀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스닥은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70% 크게 밀렸고요. 독일은 지금 현재 0.19% 상승 중입니다. 아니네요.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쉬는 날입니까? 그렇지도 않을 텐데. 독일은 일단 패스하고요. 전일 상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종합 지수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는데 양호하게 위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크게 걱정할 상황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오늘까지 휴장인 관계로 야간 선물 지금 보이지 않고요. 내일 아침에 장 개장해서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분봉 매매하다가 미국 개장하면 또 어떤지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처음 뵌 분들 좀 많이 보이시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여기 전일 은봉이 떨어지게 되면 밀리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그리고 차익 실현 여기 인근부터 만약에 쭉 들어갔던 분이라면 차익 실현한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가 7일 스트레이트로 오르면 밑으로 밀린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봉에서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중 좀 축소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에 절반 정도를 만회하는 모습이니까 양호입니다. 일단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만 5천 밑으로 깨지느냐 여부 아니면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31만원대 다시 재시도 나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음주 그러니까 이번주 이틀 남았지만 주가 향방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향방은 그렇게 정해진다 하겠습니다. 변곡 구간이거든요. 어디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만약에 31만 강하게 치고 간다면 32만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대상사 자, 현대상사도 전일 매수 가능한 지역이었겠죠.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이러한 모습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강하게 올랐으면 적당히 밀리는 게 좋은데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게 안 좋은데 또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상당히 심한 종목이다 할 수 있겠죠. 3만 5천원 이상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고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신규 접근하기엔 부담된다 하겠습니다. 자, 위로 따라가기도 부담되고 밑으로 쳐져줄 때 이평선 올라오면 살짝 조정받고 다시 양봉 쓰면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현대건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나눌 필요는 없겠죠. 현대건설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근에 살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는 전고점도 돌파한 시점에서는 따라가지는 못한다. 자, 여기 현대건설도 우리가 접근하기 시작했죠. 20일 인근부터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둘다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가 자꾸 막히네. 자, 국내 지수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이것을 다이렉트를 뛰어넘었어요. 갭 상승을 뛰어넘어간 밀려도 지지 해낼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열려 있다. 2355 이상은 갈수 있어 보인다. 기간 외국인 쌍끌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더 좋다. 자, 코스닥은 830 권역인 여기가 좀 저항권이긴 한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별로 문제 없고 바닥지도 않은 모습이고 오늘까지 현재 별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시 반등 시도 나오는데 별물이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봉 매매 또할 텐데요. 자, 분봉 매매 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생소해서 그렇지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공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있고 만기 있다. 그거 차이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루드 오일로 할 텐데요. 일단 일봉으로 먼저 여기 체크해 보시자면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이제 5일선 터치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변동성 심하다. 일단 분봉에서 보면 먼저 꺾였어요. 30분봉에서도 꺾였고 추세가 꺾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분봉도 하락 추세를 꺾였고 1분봉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꺾였어요. 그렇다면 지지 저항을 체크하자면 자, 우선 여기가 지지권이고 여기 저항권이에요. 여기가 깨진 밑에까지 있다는 걸 며칠 동안 봐왔기 때문에 지지 저항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say you, yeah. 비교적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게. 그쵸?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저점이 비슷한 인근에 위치하고, 고점도 비슷한 인근에 위치하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이 이제 낮아졌어요.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분봉 매매의 핵심은 지지 저항을 잘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 저항대를 먼저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 여기 정도로 지지 저항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음악 틀어놓고 천천히 갑니다. 오늘도 불쇼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 수요일. 거기까지는 안할 겁니다만, 오늘도, 재고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름 돋는 들어오셨네. 자, 그럼 1번 눌러 보세요. 추석 체크합시다. 여러분들 종목 하나 분석 이야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닥터 K가 지금 모의 투자할 거예요 하면서 뭐 때문에 들어가고 뭐 때문에 끊고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그게 훨씬 도움됩니다. 지금 뭐냐? 닥터 K 주식상처 탈출 팁 7일 겁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양봉 쓸때 들어갈 수 있다는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 일본 기준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까지 보여도 안 들어갑니다. 듣고 계신 분은 32명, 1번 누르는 사람 10명 미만이네요, 그죠? 볼륨요? 음악 볼륨요? 아니면 마이크 볼륨요? 음악은 일부러 낮춰놨는데. 땅이야오. 다리 괜찮아요? 화면? 화면 최대한 크게 한 건데요. 다행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밑으로 밀릴 자리가 맞긴 맞거든요. 이거 좀 스트레이트 내려가 좀 부담되긴 돼요. 숫자가 잘안 보인다. 해상도 한번 720 정도나 100, 1060 정도로 한번 올려보세요. 해상도. 탭인데 잘 보이거든요. 720으로 잘 보여요. 근데 핸드폰 조그만 거면 어쩔 수 없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빠지는 듯 해도 목표치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안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72 정도까지 올라오면 들어갈게요.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반등 타임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크루드 오일이기 때문에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밑으로 따라가는 건좀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돼요. 추격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좀 지켜볼랍니다. 자, 다들 뭐, 고향 갔다 오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저 영화 잠깐 보고 왔는데 영화보다 많이 졸았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는.
나만 보고 있긴 뭐하니까 푸드 하나 더 갑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되놨어요. 이 밑으로 한번 툭 쳐졌다가 툭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볼린저 밴드도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그냥 안 기다립니다. 되놨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됐고요.
이게 분봉이 여기 밀려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폼 잡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중 바닥 일단 확인했고 여기 돌파해버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크게 밀렸고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요. 손절 걸어놨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확실히 주식 안하고 분봉하니까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네, 그죠? 너무 생소하니까 보고 있기가 힘든 분도 계실텐데 한번 지켜보시면 지지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공부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단타 기법 중에 하나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끊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추세 돌려내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지지 저항권에 미리 대놓는 거예요. 여기 87이 저항이잖아요. 대놓고 아까 여기도 적당히 대놓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 달성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는 부담스럽고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안 밀리고 반등 시도 나오기 때문에 짧게 여기까지 노리고 일단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가 단타 기법이거든요. 주식할 때도 자 이러한 분봉 모양이나 일봉 모양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실시간을 보면서 같이 매매에 대한 거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거 보고 실력 많이 늘었어요. 왜?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거든요. 잠이 잘 안 깨네. 참.
자, 방향 전환한 거 또 성공 일부 직전입니다. 왜? 이중 바닥 확인하고 들어갔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생각들은 반갑습니다. 야, 밑에 바로 밀려버리네. 아이.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도 많이 벌기보다는 위험하면 위험 관리에 더 정정 줄여야 돼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올립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깼으면 밑으로 훅 쳐지는 게 맞거든요. 안 쳐지면 위로 올라가요. 빼놓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20일에 저항받고 있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여기를 뚫고 가는 건 좀 문제는 있죠. 무리가 있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스캘핑입니다. 스캘핑. 매틱 안에 그냥 바로 청산한 겁니다. 여기 청산되면 8만원 먹는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네다스틱 이내 있죠.
이것은 주식하고도 뭐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의 특징을 잘 안다면 단타할 때 네다섯 팀 정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단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한 네다섯 틱 정도는 자기가 방향성만 잘 맞추면 그게 맞다면 거의 네다섯 틱 이상은 몰라도 네다섯 틱 정도 4-5만 정도는 단타 할 수 있는 충분히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길게 들고 가는 게 나은 것인지 길게 들고 갈 때 또 길게 쭉 들고 갑니다. 여기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지장 짧기 때문에 대놓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매매 스킬이에요. 성공 확률 상당히 높다고 지금 생각해요. 네다스틱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지금 테스트 좀 더 하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두 번 먹는 것보다 5만원 네 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10만원 두 번 먹는 것보다 5만원 네 번 먹는 쪽으로 점점점 지금 생각이 많이 굳어지고 있어요. 모바일 하나로도 매매 가능하죠. 저 여러분들한테 낮에 시그널 드릴 때 거의 대부분 핸드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편지 좀 쓸 분 쓰라 했는데 몇 분이나 쓸지 모르겠어요. 펴놓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릴까요? 요거만 체결되고 난 다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20일 못 뛰어넘고 자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있잖아요. 완료되었습니다. 뚫으면 어쩔 수 없고 뚫으면 손절해야 돼요. 근데 여기 라인 또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틱 손절해놓긴 했는데 여기 잘 못 뛰어넘을 거예요. 25틱을 일단 올립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강력 저항이에요. 동그라미 딱 지났죠. 여기도 저항.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이 리버스 차트라고 본다면 20일 거꾸로 보면 정배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처지면 60일 자 지지권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빠져놓는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거꾸로니까 매도 때리고 여기 올라오면 매도 더 때려가지고 빠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5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가 밀릴거라 생각하고 짧게 지금 매매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4개를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로 보는건 5분봉을 보고요 나머지는 한번 돌려보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주로 보고 있다가 여기 저항인거 알죠? 그럼 30분봉 어딘가 한번 보고 1분봉까지는 낮에 볼 필요 없어요. 주식은 선물이기 때문에 1분봉 보는거지 5분봉 보고 있으면 돼요. 아 이거 매수 타임 예를 들면 깎으려면 이게 양봉이잖아. 매수 타이밍이네 하고 매수 들어가고 이거 깨지는지 여부만 딱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중간에 30분봉은 어떤 모양인지 이런거 한번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한 번씩 돌려보면 돼. 이게 30분 봉하고 1봉하고 이런 거 한 번씩 돌려보면 돼.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5분 봉 또 성공할 것 같아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빼고, 취소 주문 빼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나 들고 갑니다, 일단.
몇 분 안 됐는데 이제 40만 원에 벌었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까 낮에 세이올리아 박스권이 뭐예요? 이랬죠. 지금이 거의 단기적으로 박스권이에요. 단기적으로 여기 안에서 계속 움직이잖아 지금. 이해되죠? 고점이 일정하고 저점이 일정하고 저점 자꾸 높이니까 완전한 박스권은 아닌데 좀 큰 의미로 보면 박스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로 돌파하면 위로 갈 것이고요, 밑으로 깨지면 밑으로 쳐집니다. 우리 아까 땅이, 우리 땅이가 뭐 물어봤는데 아유 뭐더라? 이 비슷한 내용이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물어봐요. 그리고 유종택님, 셀트리온 궁금하단 말이에요. 셀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지금은 모의 투자입니다만 실전 투자 같으면 그만해도 돼요. 40만 벌면 됐죠, 그죠?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이거 공부 좀 하는 시간이니까 좀 더 해볼게요.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실전에서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물려 있는 거 많이 있다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다 정리하면 얼마 손실이냐니까 4천만원인가 손실이래요. 4천만원 손실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그게 플러스 날까요? 내가 손해봤다고 들고 있는다고 플러스 나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끊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빠진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좋으면 플러스 나야죠.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배운 거 있죠? 여기가 깨지면서 뭐 넥 라인이 깨진 거예요 거의, 그죠? 여기가, 그죠? 이평선 다 깨지고 옆으로 실실실 들어오는데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밑에 깨져요. 지금은 상방향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형, 무슨 형이죠? 그냥 땡땡이가 형이네요. 반갑습니다. 밑으로 더 쳐질 것 같으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밑으로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할게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70 정도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는 끊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참, 웹사이트 다 끊었어요. 안 끊으면 다 토해내요. 마이너스 돌았습니다. 안 끊었으면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는데 셀티룬 잠깐 보죠. 여기서 이렇게 온복 떨어지면 가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끊으라 했다고 그 다음날 올라간다고 님 올라가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사놓을 때 이런 데서 다시 사놓을 수 있어요. 그죠?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어요. 27만원에서 31만원, 4만원 올랐습니다. 10몇 프로 올랐는데 온복 하나 떨어지면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해요. 그럼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가 아니라 조금 끊어 나가야 돼요. 그럼 밀리면 다시 사놓는 거. 그 전략이 틀린 전략이 아니고 기본 전략이고 안 밀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여기 안 깨면 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다시 올라오는 28만 5천 정도에 다시 추가 매수. 위로 세게 가면 던질 필요 없고 좀 더 지켜보는 홀딩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는데 일단 지켜볼게요. 자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 박스권이고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상단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이거 뭐가 뭔지 잘 몰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종목 분석을 좀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올려보시고 없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춥다고 하면서 여기도 좀 쌀쌀하더라. 이제 미수 주문 접수.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하고 있어요.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 짧게 짧게. 밑으로 쉽게 더 쳐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위에도 지금 저항권이에요. 그럼 단기 박스권이니까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세율 여기에요. 여기. 60일선이 꺾여 내려간 지점이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가 60일 깨고 내려왔잖아요. 올라가면 밀려 내려오잖아요. 상당한 저항이에요. 60일 못 뛰어넘잖아요. 60일 진짜 중요합니다. 추세 끝나는 겁니다. 60일 깨지면. 20일은 단기 추세가 끝나는 지점이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다 저항이잖아요. 깨지면 올라와도 다시 밀린다. 넥라인. 60일이 추세선이니까 거의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 팍 깨졌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등 나와도 여기 못 간다고요. 그죠? 그게 넥라인입니다. 매수 또 성공하게 생겼어요. 성공할 것 같아요. 일단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느낌에. 왜 이렇게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캔들의 고급 기법이에요. 캔들의 고급 기법. 이렇게 밀리면 크게 밀렸는데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올라간 게 정상입니까?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다 1번, 올라간 게 정상이다 2번. 뭐가 정상입니까? 빨리 남겨보세요. 혼자 하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빠지고 자꾸 올라가려고 바짝바짝 하면서 여기도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줄도 딱 끊었잖아요.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제 내리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 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그렇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일단 잘 안 죽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머나 내리는 거라고 포함해서 세 명만 딱 딸랑 이야기를 하네. 요새 코가 자꾸 막혀요 생각대로니. 이번에는 조금 더 버텨볼랍니다. 뚫으면 이걸 뚫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매수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아, 자꾸 터치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뽕 뚫으면 위로 갑니다. 여기 저항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72 정도까지. 20일 돌파하려고 막 폼 잡고 있죠. 이거 안 깨면 돼요. 지금 이거 안 깨면 위로 가면 위로 가는 거예요. 저점에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별로 안 틀립니다. 위로 가고 있어요. 요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빵 치고 하면 들어가고 삐리삐리삐리 하면 끊어요 그냥. 매도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들고 가고. 야 자, 생각대로님 11월 3일로 거의 확정됐거든요. 두 분 오신다는 거 변동 없습니까? 정확한 내용들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1박 2일인데 10만원 아마 받을 것 같아요. 10만원 제가 뭐 정한 것도 아니고 운영진에서 정한 건데 1박 2일에 10만원 하면 펜션에다가 식사에다가 강의료 포함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합니다. 돈벌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운영진에서 진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7, 8년 전에 55만원씩 주고 갔어요. 진짜 1박 2일 하면 아니요. 술 더 마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친 가격이죠. 제가 운영진에서 왜 그렇게 가격을 싸게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저예 그저. 자고 오고 밥 주고 술 먹고 하는데 그게 10만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강의도 하고 콘서트도 할 건데.
근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난 저는 오케이입니다. 일단 시간을 통째로 빌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티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로에 꼽아놨네. 뭐가 그리 싫은데. 좋아요 9개 있네요. 9개. 22분 중에 좋은 사람이 9분 밖에 안 계세요. 제가 무료 방송하는데 기분상 방송하기 싫어져요. 여러분들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좀 적극적으로 눌러주고 하십시오. 이거 어디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거 공짜로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완전 이게 핵심 필살기입니다. 핵심 필살기. 손 꺼놓은 데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거 가르쳐주는데 공짜로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50만 이상 주고도 조금씩 가르쳐줄 겁니다. 넥라인 어디입니까? 가르쳐주고 추세 가르쳐주고 지지장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 한데 그죠? 아마 죽겠는데 잠오는 거 무릅쓰고 공부하고 싶어서 방송하는데 그죠? 뭐가 그리 싫은가 모르겠습니다. 삐리삐리 하네요. 자, 세 개 중에 두 개 끊었기 때문에 별 부담 없는 겁니다. 손절라인 짧게 잡고 들어갑니다. 15틱. 여기가 10틱 구간이거든요. 밑에 72 돼 있죠. 82가 단가니까 이 밑에 깨지면 그냥 손절 나가게 해놓고 좀 들어갈게요. 하나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네, 매수 맞아요. 돌파잖아, 20일. 추가합니다. 팔아먹었던 거. 그 말이에요. 여기서 팔아먹고 또 들어가면 돼요. 못 들어가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 이제 지금 학습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 매수 맞아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요럴 때 매수 맞아요. 일단은 20일 올라탔으니까 밑으로 쳐지면 실패입니다. 실패.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세율이 확실히 머리 좋은가 봐. 뭐 이야기해주면 SR도 있고 하나라도 알아가려고 막 노력한 게 보여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현대차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현대차하고 비슷해요. 현대차하고. 현대차 9% 8% 먹기 전에 여기하고 같아요. 여기하고 약간 다르지만 맞죠? 여기 돌파하고 빵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설명 이렇게 곁들여 주잖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현대차 그런 식으로 접근했구나. 60일도 이렇게 걸쳐지고 돌파한 거 차이 말고는 차이가 없잖아. 그 모양은 요거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요. 아직 완전 끝난 거 아니거든. 일봉이 잘 가던 중간에 한번 슬쩍 조정 받는 거지 밑으로 대박 깨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위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 한번 넣고 다시 밀리도 밀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여기 박스권 안에 대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밑으로 적극적으로 밑으로 안 때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위에가 저항권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 때리고 다시 밑에서 매수 들어오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게 박스권 매매라 그랬거든요. 어려워요 이거. 삐리삐리삐리 하네. 그죠? 그런 식으로 세율처럼 저렇게 질문하면 돼요. 다 알려드려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아 맞네. 현대차 이렇게 딱 돌파할 때 그게 매수 시점이네. 그 전에 미리 쭉쭉 잡아들어간 거는 현대차는 일본 기준으로 거기가 여기가 12만원대니까 지지할 거다는 예상으로 슬슬 사들어가더니 결국 올리더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쉽진 않네 여기도. 그죠? 볼린저 밴드 위에 누르고 있잖아. 일단 확장됐다가 수축 기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좀 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도 온봉론 매도 타임 맞죠? 좀 느립니다. 20틱으로 느립니다. 너무 짧게 날 필요 없어.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겠습니다. 흔히 선물 옵션 하는 애들은 자리 비운다는 표현을 써요. 손절 걸어놓고 매수 뭐 익절 딱 걸어놓고 자리 비워버립니다. 중간에 막 보고서 막 마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끊기만 하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막 끊어놓고 다시 반대 방향 들어가고 하면서 막 잘못되기 시작하면
별거 없는데, 여기 별거 없는데 엄청나게 깨진 경우 많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그 감내비 두는 것도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아랫골이 달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거의 바닥, 어느 정도 바닥권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하방 안 때릴 겁니다. 20일도 돌파했기 때문에 상방 위주로 볼 거예요. 72만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25티가 넘기나? 20티가 얼마야? 63이 20티를 바꿉니다. 이거 25티 너무 길어요. 요거 깨지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매수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쌍바닥인 것 같고 돌파하는 거 보고 딱 들어가면 손절,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 딱 생각해야 되고, 저는 자동으로 걸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손절 걸어놔야 돼요. 자동 손절 기능 나중에 알아놓으세요. 모르겠으면 상담원한테 가르치 달라세요. 일하다가 뭐 하다가 하다가 나중에 보면 밑에 푹 빠져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자꾸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매수 많이 안 실었어요. 두 개밖에 안 실었습니다. 불안하니까. 깨지면 뭐 많이 토하겠는데. 땡겨 올리면 손절할게요. 매도 주문,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손절했고요. 시그널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고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안 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거 웃겨 죽겠어.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어요.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아, 장대 거래 장대형 봉보 매도 시그널입니다. 올라온 거 올라가라 그러세요. 이제 매도 때립니다. 80 정도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선물이란 거 말 그대로 퓨처예요. 퓨처. 현물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물건이고, 오일 있잖아, 기름. 한 달 후에 가격 어떻게 될 건지에 베팅해 가지고 그 가격에
기름 사고 파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선물 만기일이 있어요. 우리 국내 선물은 369, 12,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이고요. 옵션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고요. 해외 선물 푸르더일은 매달 25일인가가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있다. 그리고 주식의 공매도와 같이 매도 먼저, 이렇게 지금 저처럼 매도 먼저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옵션은 선물의, 그러니까 기초자산 현물이 뭔가 하면 코스피 200이거든요. 코스피 200이 지금 290 얼마잖아요. 그 지수 맞추는 겁니다. 그 지수보다 위에 있다 맞추고 싶으면 콜 옵션, 그 지수보다 밑에 있다 맞추고 싶으면 풋 옵션. 채팅방에 많이 날려주잖아요. 295점 매선 얼마고 쭉쭉 보여주잖아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 못 드리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가 저항 뚫으면 좋은데 못 뚫고 팍 밀리잖아요. 저항입니다. 밑으로 윗방향 잡았던 거 바로 손절하고 반등 시도 넣을 때 지금 풋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때린 거예요. 매도. 이게 연속성에서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스위칭입니다. 옥, 어서오세요. 옥이 누님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아요? 새벽 6시에 거의 일어나시는 것 같아. 하루에 공부 적어도 1시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차이 납니다. 분명히 공부 안 한 사람하고. 자, 여기 보면 있죠. 코스피 200이 지금 300.81입니다. 그럼 300, 콜옵션 300은 300.81이니까 달성됐죠. 그럼 여기 플러스 나는 겁니다. 풋옵션 300은 아직 그 0.81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실현이 안 돼서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97.5도 달성됐으니까 플러스. 내 가격. 여기는 인근한 가격은 등가격. 아직까지 실현 못한 가격은 외가격. 그 정도 알아놓으십시오. 그렇게 배팅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 해줍니다. 오늘이고 불쉬하는 날이거든요. 잘해야 돼요. 그때까지 안 할 생각입니다만 10시 반인데 적당히 끝낼 거예요. 피곤합니다. 26명인데 좋아요도 13명밖에 없는데 제가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할 겁니다. 자, 추세가 하락 추세가 정상이에요. 사실 여기는 제가 발빠른 매매한 겁니다. 원칙으로는 매도, 여기 인근에서 매도만 때리는 게 맞아요. 원칙으로. 근데 큰 거 보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때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한 겁니다. 와, 다시 들어올림 대박인데 이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선곡을 하겠습니다. 이거 볼륨즈 밴드 위에도 있고 음봉도 있고 여기도 지금 저항권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평선 여기 다 저항이에요.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지인이라 부릅니다. 지인.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우리 10월 2일날 양산에서 만날 건데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저녁에 한 7시 반에 만날 겁니다. 한 4명? 한 서너 명 만날 거예요. 풀베팅 들어갔는데 밑도랑 쳐져줘야 되는데 짧게는 여기, 길게는 여기 돌파하면 손절할 겁니다. 여기 아까 꺼놨거든요. 여기 탁 찍고 옵니다. 볼까요?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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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권 지지권 미리 꺼놓은 선에서 탁 움직여요. 네. 보이시죠? 여기는 안 꺼놨는데 여기 보면 있어요. 선이 아까부터 꺼놨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장이 중요해요. 아니네요. 손절 또 손절로 오겠어요. 미치겠다 진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했어요. 홀로 바꿔탔습니다. 여기 돌파했기 때문에. 대박 짜증나네 이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장난 아니었어요 계속.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한마디로. 왜냐면 여기
상당히 고점대에서 공방이 심해서 그래요. 흔들림이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스트레이트로 가기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기도 부담되고 밑으로 빠지기에도 여기 상승 쪽으로 때린 애들이 지금 쉽게 안 죽으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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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장나는 애들 많아요. 비중 많이 실리면 저도 플러스 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 바뀌었잖아요. 아, 손절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두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까? 계속 해야 돼 손절. 아, 얼마 빠졌는데 손절 하면 돼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이라도 손절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시그널들을 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 나이스도 나중에 플러스 돌려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장을 쉽사리 못 넘어가고 있어요. 자, 손절하고 매수로 따라가 들어가 조금 만에 했고, 아, 이거 고민 좀 되긴 되는데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저항권이라 보고 한번 밀려주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쳐가 날아가면 대박 깨져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대놓습니다. 시간 안 줘요. 아까 시간 안 준 거 보신 분들 보셨죠? 녹방 보는 분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방송에서 지금 매도됐습니다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세율린 남편분이 야 뭐 또 샀냐 이랬답니다. 아 웃겨. 여기 적당히 밀리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살 거예요. 콜. 아, 근데 저 체결이 안 되려고 빠져보자 위로 올렸는데.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올라가 곤란하거든요, 이거. 세게 가거든요. 긴장해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 없게. 나 뭐 시켰는데? 아, 웃겨. 생각만 해도 웃긴데. 본의 아니게 또 불쇼까지 가겠는데 또 저건 진짜 운주화가 된 거예요. 그래 하기 쉽잖아요. 저번에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도 걸어놨고 체결되면 되고 말문 말고.
취소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을 쉽게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 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매수 방향 터날 겁니다. 제가 여기가 지금 아이고 넘어갔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프로그램 좀 문제 있네. 내가 클릭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매도까지 치면 매수 하나 정도 해야 되는데. 자,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분봉들의 길이가 다릅니다.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짧은 봉인 1분봉에서는 타이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오르고 쫙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보여요. 여기는 아직까지 저항이 보이지만 거의 여기 인근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이런 상황들 봤을 때 빠지기보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 아까 때렸던 거 청산 안 했으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또. 근데 이게 모의 투자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제가 클릭을 맵 두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매수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연속으로 눌렀던지 뭐 수가 있겠죠. 일로 빠져버리면 여기 장대 양봉 여기를 아 잘 보셔야 돼요. 야 지금 27분 남았어요. 불시오 물시오 넣으려면 야 쫄아가지고 하겠습니까? 겁나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혼이 아니게 그 시간까지 가겠네. 또 마이너스 끝내기는 그러니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저항권인데 왜 자꾸 매수하느냐? 여기 과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빠진 만큼 빠졌고요.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빠졌고, 여기 지지권에 지지하고 있고요. 밑으로 깨졌으면 밑으로 까지는 게 맞아요. 잽싸게 들어올렸어요. 그죠? 잽싸게. 이런 걸 판단해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빠지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잽싸게 들어올렸어요. 그럼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판단했을 때 여기 아직까지 돌파 못했습니다만, 여기를 돌파하려고 자꾸 꼬자꼬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향으로 패팅한 겁니다. 여기는 밀리는 거 하방향으로 끊어먹고, 짧게 끊어먹고 다시 상방향 들어간다는 시나리오 있었으니까 시나리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시 반 이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11시 반 이전에 해결 안 되면 골치 아파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 미쳤네. 정석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어요.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에 매도 시간이 많네. 여기 매도 들어가가지고 짧게 안 끊고 들고 있으면 다 맞는데. 이번에 매매는 별로였습니다.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건 별로였어요. 매도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있었어야 돼요. 와, 또 들어오느냐?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 솔직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밑으로 깨진다고 던졌어요. 올라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다 넣었어요, 또. 이게 밑으로 다시 밀려버리면 뭐 이중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보죠. 14분.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 야. 유니님 반갑습니다. 야, 밑에 또 쳐진다. 어차피 손절 걸어놨거든요. 이거 집회 발표 16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보다 박살납니다. 근데 박살날 것까지는 없겠지. 여기 손절 걸어놨기 때문에 20팀.
이제 10분 남았어요. 매도 손질 그려놨어요. 밑에 쳐지면 매도 되게. 이게 박스권이잖아 지금. 아 어려워요 오늘. 야 오늘 좀 그렇네요. 여기서 아까 매도 들어간 게 진짜 주요했는데 끝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저항인데 뛰어넘을 것 같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 손절을 자동 손절 되겠네요. 오늘은 마이너스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매도 안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많이 늘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맛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마지막 지지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지금 이게 깨지면 손절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자동으로. 그럼 대박 깨지는 거예요. 오늘은. 7분 남았어요. 7분 원하는 감이 11시 30분 되면 미친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어차피 저점 깨지면 손절 걸어놨으니까 손절 되든지 아니면 한번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놓을 거예요. 왜 아쉬운가 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움직이게 됐으면 치고 갈 수 있는 게 맞는데 여기가 장이면 매도를 때렸단 말이죠. 아까 적당히 끊어먹고 그러면 올라가도 또 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버티고 있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앞에 쫄았어요. 너무
세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붕 치고 갈까봐. 실패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잘못된 것까지는 아닌데 실패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패. 반등 못하고 밑으로 쳐졌어요. 실패입니다. 반등 실패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성공이고요. 픽픽하면 그냥 실패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게임은 무조건 손절입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허니가 없으니까 작살나고 있잖아 지금. 빨리 오세요. 농담이고요.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3분 안에 결정됩니다. 손절돼가지고 그냥 아장나면서 끝나든지 아니면 손실 폭주리든지 플러스권으로 바뀌든지. 주식보다 당연히 어렵죠. 한 10배 이상 어려워요. 이게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지금. 저점 깨는 듯 하다 들어올리고 들어올린 듯 하다 밀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거 지금. 맞습니다. 30초 남았어요. 오르고 끝날 것을 지금 많이 점치고 계시네. 오르고 끝나면 플러스 돌려낼 수 있어요. 아,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어요. 20초.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끊어버립니다.
막 하면 근데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땡겨 올리면 플러스고 못 땡겨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밑으로 흔들고 가잖아. 그래 손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손절 나와도 다시 들어갔어 지금. 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4개 끊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매도 들어갔어요. 2개.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했고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를 죽어도 안 깰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손절만 안 당했으면 그냥 풀었는데, 그죠? 픽 당하고, 그래도 잽싸게 잘 따라가서 그렇지. 같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 얼마까지 풀어서 돌려냈어요, 일단.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려운 구간인데 여기 박스권 안에서 자꾸 움직여요. 그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안 읽고 갈게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단타입니다, 단타. 야, 종실 분 추세요. 어, 잘 가다 막판. 막판에 박살이 나겠다. 아, 이거 치우고 하면 심하게 치우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매도했죠, 매도. 근데 아직 몰라요.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여기 다 저항이에요. 여기. 무슨 모가지 따인 자리, 그죠? 여기. 강력 저항이에요, 여기도. 많이 실려 있어서 그렇지 큰 손실 아닙니다. 사실 다섯 개 약이거든요. 10틱 손실도 안 났어. 지금 10틱 겨우 손 11두 틱 손에 났어. 지금 한 20틱까지는 버틸만 해요. 원래 자 주무세요. 오셨습니까? 이러고 딱 끝내야 되는데 맞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도 보면
30분봉 여기도 지금 저항대에요. 저항대 보이십니까? 이평선 다 뭉쳐있어요. 여기 쉽게 못 치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밑으로 한번 푹 하면 그냥 플러스 내고 끝납니다. 야, 밑에 빨리 말아.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한 거거든. 근데 여기를 보면 띄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당했던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야, 진짜. 아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밑에 팍 치고 내려오면 플러스 날 수 있어요. 이거 제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대응할게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주가인데 한번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플러스 됐고요. 야, 이거 완전 미쳤어요, 완전. 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있어, 진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와.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만두면서 명예롭게 끝내야 되는데, 아, 바보 같은 게 아니지.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아니다, 이거. 정상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다 밀어보고 다시 올리고 막 지 맘대로 해, 진짜.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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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런 시박 이제 끝났어. 아, 안해. 어, 짜증나. 여러분 플러스를 끝냈습니다. 이야. 아,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정석이 하나도 안 통했어요. 밑으로 빠지면 팍 빠져야 되는데 덜 올리고, 가는 척 하다 밀어버리면 밀려야 되는데 또 올리고, 밑도 빼고 올리고, 막 하나도 정석적으로 움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근데 결론은 플러스 냈고, 방금 안 끊었으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돼. 그죠? 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보셨죠? 손절 몇 번 했습니까? 세네 번 했어, 손절. 세 번 했나? 전일도 손절했어요. 전일도 손절하고, 오늘도 손절하는데 플러스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사하는 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분 계신데, 계신 분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현재 미국 선물로는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고요. 자, 핸드폰에서 한번 미국 현재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다우존스 플러스 0.22% 상승, 나스닥 플러스 0.28 상승, S&P 500도 0.20 상승, 독일은 0.09 하락, 그 다음에 영국은 보합, 프랑스가 0.46.
자, 오늘 대체적으로 그냥 그만 합니다. 걱정할 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장 개장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유럽 등등등 별 문제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연휴 기간에 크게 뭐 문제 없었으니까, 그죠?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분봉매매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면, 자, 지지점 여기가 저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부분, 여기 분명히 자 넥라인이 따인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 여기를 보면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억수로 위협을 하잖아요. 양봉이 이렇게 세면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도 되고, 자 등등등 또 지지권에서, 여기 지지권에서 막 흔들어댔지만 지지권에서 매수 들어간 거 유효하게 끊어내고 나왔다. 손절은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했고, 손절 여기 깨지면서 자동 손절 됐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그널 넘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내일 경협주 갭 상승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현재 경협주 자체도 문제 별로 없으니까, 그죠? 모양들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뭐 행보들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경협주들이 다 모양 다 만들어 놨고 다 갈 수 있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닥터케이 현대건설도 들어가 있고, 두산박캡 여기선가 들어가자 그랬어요. 야, 좋다 그랬어요 제가. 쭉 갑니다 그냥 쭉.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여긴지 여긴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올라갑니다. 올라가 야기하고 난 다음. 왜 우리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별 문제 없어요. 다 상승하면 이거 현대차 이런 것도 올라가게 돼 있고, 여기 딱 지지권에서 딱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지지권에서 올라가다 밀렸는데 뭐 때문에 밀린 건 모르겠습니다만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SK 이노베이션도 힘만 한번 받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럼 다 전부 풀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대표 선수만 여기 매수 들어갔어요. 갭 상승 나가구나. 상승하다가 밀려버리면 시우 선수는 칼 매도거든요. 딱 얄짤없이 딱 끊어먹고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여기를 뛰어넘고 올라가면 자 31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비리비리하면 조금 청산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거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닥터케이 무료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 우량한 종목군으로 무리 없이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도 충분히 대응 잘 할 수 있는 종목들로 방송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좋다면 반드시 사랑을 표해 주십시오. 좋다고. 그리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땅이. 잘 자였어요. Good night. I'm Dr. K야. NG.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